네, 안녕하십니까 임창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창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이란 이런 주제인데요.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이란 주제는 뭐 우리 저 이덕일 소장님과 함께한 우리 그 연구 과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행본으로 완성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의해서 출판이 지금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이라는 이 단행본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 일부분, 그 결론 부분과 관련돼서 그 개성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청산 과제와 방법이란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인데요. 이 독립운동가의 그 고대사 인식이라는 그 주제로 단행본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독립운동가가 어떠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특히 어떠한 고대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문제는 아주 현실과 밀접히 연관되는 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한국이 아주 고대사라는 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고조선의 기년서부터 고조선의 첫 출발지, 그다음에 고구려사의 그 건국연대, 고구려사의 첫 도읍의 문제, 고구려가 몇 차례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천도 지역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한국 역사학계에 정설이 없습니다. 그냥 통설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통설이라는 것이 역사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 고대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학술사적으로 사학서적으로 계속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그 고대사의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대 시기에 들어서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의 역사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근대 이전에 그 사대사관에 의해서 왜곡된 우리의 역사, 민족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했고 그런 노력들이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가 한국과학진흥사업단에 의해서 국가연구과제로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이란 중요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미래 한국 역사학계의 과거의 문제, 과거의 그 잘못 서술되는 문제를 비판하고 또 고쳐나가는데 중요한 자료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 그 연구 대상은 이것은 이제 독립운동가의 그 고대사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고대사를 서술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역사의 그 서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역사가가 자기의 사관을 가지고 많은 그 역사 사실들 중에서 어떤 사건들을 선택해서 그 사건들을 해석하거든요. 사관에 의해서 해석해서 그것이 역사서가 되는데 그 역사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 역사 인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했고 동시에 역사 연구를 했고 이런 사람들의 그 역사 서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독립운동 역사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 개념을 창안해서 사용했는데 그것은 독립운동과 함께 역사 연구라는 이중적 시대적 과제를 담당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을 독립운동 역사가라 이렇게 특별히 명명하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이분들의 그 역사 서술을 부각시키는 의도로 이렇게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독립운동 역사가라는 이 독특한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독립운동 역사가에게 있어서 그 민족사는 대외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는 유력한 사상적 무기 하나이며 이들의 역사는 대내적으로 반민족적 봉건 세력을 비판하여 해체시키는 문화 도구이며 또한 민족 성원을 각성시켜 독립운동 전선에 나서게 하는 교육과 선전의 핵심이며 그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건설하려는 독립된 자주국가 건설을
자주국가를 건설하는 청사진이 담긴 것이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독립운동 역사가로는 많은 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상용, 박은식, 유인식, 김교원, 이시영, 계봉우, 신채호, 김정규, 김승학, 이원태 등 이런 분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독립운동 역사가가 보통 우리가 그 한국의 사학사에서 현대 사학사에서 민족주의 사학 뭐 이렇게 얘기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민족주의를 발견해서 역사 연구 및 서술에 활용했죠. 그런데 이분들이 독립운동과 역사 연구를 위한 민족주의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겠는 배경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07년 그 한일신협약 단계에서는 대한제국은 사실상 벌써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로의 전락을 마련하는 조선민족의 항쟁이 일어나는데 갑오농민전쟁,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등과 그 이후 연이은 항일무장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그 의병투쟁들, 항일무장투쟁이 저항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당시에서는. 그러나 이제 막 생성된 소위 일본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체계와 그것이 발휘하는 물리력에 의해 이런 저항들이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몇 차례의 민중적 저항으로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이런 한계를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제국주의와 그 침략적 속성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제국주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됐고 일제 등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국주의에 맞서는 방법으로서 민족주의, 즉 저항적 민족주의를 발견하고 이 독립운동가들이 선택한 겁니다. 저항적 민족주의에 제국주의에 맞서는 저항적 민족주의를 선택해서 그것을 독립운동과 역사 연구를 위해서 활용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독립운동이고 민족주의라는 것은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을 위한 역사 연구 등을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 수단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채호의 경우는 신채호의 그 1909년 저술이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런 저술이 있습니다. 이 저술 속에서 제국주의에 맞서는 방법으로 민족주의를 발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민족주의를 심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다. 민족주의를 바라건대 한국 동포는 민족주의를 크게 분발하여 호심부로 삼아 민족을 보존할지이다. 이런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민중을 각성시켜 일으키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선택한 거죠. 이 민족주의에 대한 선택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국주의에 맞서는 각 나라들에서 민족주의라는 그런 선택은 뭐 거의 많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양계초가 1902년에 쓴 그 신민총부에서 일본에서 발행한 거죠. 여기서 그 중국도 제국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향하는 방법밖에 없다. 중국에서 민족주의를 실행하려면 신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민은 잘 아시겠지만 대학에 나오는 그 문구죠. 나날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또 새로워지니까 그 신민이죠. 그것이 이제 신민이라는 건데 신민을 주체로 해서 신민이 민족주의를 통해서 제국주의를 막아내서 중국을 보존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신채호는 이 양계초와는 다르죠. 동포란 얘기를 씁니다. 바라건대 한국 동포는 민족주의를 크게 분발하여 우리 민족 나라는 우리 민족이 주장한다 하는 말로 호심부를 삼아 민족을 보존할지어다. 신채호 이 동포란 얘기는 정치적 참여를 요구하는 내부의 평등과 정치에 대한 관심과 분발, 행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함의, 동원력이 굉장히 큰 이런 용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인도나 뭐 여러 가지 당시의 그 식민지 형태의 국가들, 제국주의에 침식당하는 이런 국가들에 있어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얘기되는 그 개념상에 어떤 문제가 있나 민족주의 사학을 얘기하는 그 자체에 어떤 식민성이 들어있다 하는 점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청호나 뭐 이런 양계초나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민족주의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선택했었던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가서 이 민족을 선택하고 민족주의를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족의 근원으로서의 단군, 그 역사적 대중적 동원력이 강한 이 소재인 단군을 이제 또 선택하게 된 거고요.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부여족을 주족으로 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08년 우리 한국 근대사에 첫 그 근대사를 열었다. 이런 그 저작인 그 독사실론, 1908년 독사실론에서 그 단군을 앞세운 단군 민족으로 시작한 그런 역사를 서술하게 된 거죠. 이런 단군으로 시작된 역사 서술이 가능했다는 것은 이제 당시 시대적 상황도 있습니다. 당시 독사실론이 발표될 당시 1908년 당시 한중일 3국의 그 비교인데요. 일본은 신도와 천황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민족주의로서 국민을 단결시켜 침략적 군국주의를 강화해서 침략한 거죠. 중국은 이제 당시 사마천이 사기 속에서 그 시조로 언급했죠. 중국 민족의 시조로 그 부각시켰던 그 황제. 그런데 이 황제는 사마천 사기 이후에 오랫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근대 시기에 이 다시 사마천의 그 사기에 나오는 황제를 꺼내서 이것을 국민을 일깨워 단결시키는 중화민족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중국 특유의 민족주의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그 기재로가 황제를 삼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우리 대한제국 1908년 당시에 우리 조선 대한제국은 어땠는가? 이 대한제국은 이 일본과 중국과는 좀 다른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 지배층과 기득권층 다수가 오히려 침략적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한 매국 세력으로 전락하여 민중들에게 이중적 착취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중국에 비교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추구할 것인가 그래서 민족주의를 찾고 단군을 찾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성한 이 고대사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의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4대 사건과 식민 상황을 극복하려 했던 독립운동 역사가들은 고대사를 통해 우리 민족사의 첫 출발점이 우선 단군을 세우려 했다. 당연히 독립운동 역사가들은 고대의 한반도에 기자가 와서 조선을 다스렸던 4대적 역사 인식을 극복하려 했다. 신채호 같은 경우는 기자를 이제 부정하게 되죠. 기자를 처음에는 신채호도 기자를 부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조선 상고사에 가서는 철저하게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기자는 조선에 왔던 조선의 변방에 있었던 하나의 수위다. 하나의 수위에 불과했다. 이런 거죠. 지방의 작은 지방의 뭐 그런 수령에 불과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사군 논리, 이 독립운동가의 그 고대사 인식에서는 한사군 논리 역시 철저히 극복하고자 합니다. 한사군이 한반도의 평양 일대에 있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이제 사실대로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독립운동 역사가들은 단군에서 부여 고구려 발화를 거쳐 여진과 고려로 이어지는 민족사 체계를 확립하고 그럼으로써 만주대륙을 우리 민족 본래의 역사강력으로 보는 이런 인식에 따라서 만주대륙을 터전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독립운동으로 쟁취할 자주독립국가의 건설 구상에서 만주대륙을 우리 미래의 강력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쓴 독립운동과 고대사 인식이라는 책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이 왜 여기 한국학진흥사업단 그 심사에서 F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이 기자까지는 뭐 부정할 수 있지만 한사군 극복 논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자의 논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을 서술하면서 왜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서술하려 했거든요. 이 책을 처음에 서술하게 될 때
교양서적의 수준으로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서적의 수준으로 이 책을 서술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한사군을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왜 그렇게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고 서술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설명해 줘야 됐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뭐 대륙에 대한 얘기, 부여고구려 발해를 거쳐 여진과 고려로 이어진 민족사 체계, 이런 책이나 뭐 대륙의 대륙국가 얘기 이런 얘기를 왜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까까지 서술해 주다 보니까 기존의 한국의 그 역사학 통설이라는 그 이병도의 뭐 한국사 대관에 나오는 그런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그것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마 독립운동가 고대사 인식이라는 저의 단행본이 그 심사에서 출판 불가 처분을 받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구상한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요약했고요. 오늘은 이제 위의 기본 사항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 사항을 전제로 오늘은 이제 독립운동가의 역사학은 민족주의 사학 아닌 독립운동 사학으로 볼 수 있다, 봐야 한다 이런 얘기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적폐청산 노력과 그 좌절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고대사 인식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청산 과제와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독립운동가 고대사 인식을 이해하게 되면 이 책을 정말 누구라도 잘 만들면 이 책은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독립운동가가 어떻게 그 고대사를 이직하는가 하는 그 지식의 문제, 지식을 이해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독립운동가 고대사 인식이 그러했는데 그것은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역사학계 역사 서술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그 고민까지 나갈 수 있고 우리 역사학계 적폐청산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얘기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독립운동과 역사학은 왜 민족주의 사학 아닌 독립운동 사학으로 분류해 평가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한국 역사학계의 민족주의 사학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건 이제 조동골 교수의 현대한국 사학사에 나온 얘기인데 이 조동골 교수가 굉장히 방대한 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 현대한국 사학사라는 책을 잘 정리해 놨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사학이 곧 민족사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동걸 이 책의 그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한국사학이 민족사학이에요. 그 일본의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만든 그 한국에서 만든 그 사학은 그 식민사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다 한국사학이에요. 거긴 민족사학이에요. 이병도도 민족사학입니다. 이병도도 민족사학에 들어가요. 친일파들, 최남선, 이능화 이런 사람들 다 민족사학에 들어가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조동걸 교수의 그 현대한국사학사에서 한국사학입니다. 이게 곧 이제 민족사학이에요. 민족사학이고 여기에 관념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이란 개념을 써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병도, 김상기 여기 나오는 이 신석호, 이선근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최남선 이런 다 나옵니다. 이 최남선, 이능화 이런 사람은 민족주의 사학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병도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민족사학이에요. 민족사학.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이걸 별도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분류는 무엇이냐면 이런 분류의 단점은 뭐냐면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민족주의를 받아들여서 연구한 이런 역사 성과들을 제대로 구분해서 그 특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이 분류에는 있습니다. 관념사학 어떻게 생각해서 여러분 관념사학 그리고 관념사학의 아래에 유신론사학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가 유신론사학이에요. 애매한 이거 구분 아니에요. 이거 전 세계에서 유신론사학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사학 분류. 예, 참 이상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정말 뭐 이분들이 누가 그 당시에 정말 역사를 한국의 그 기존의 그 사대사관 식민사학의 전반적인 틀을 깨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성과가 전혀 부각되지 못한 이런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가가 민족주의를 어떻게 인식했냐? 그 아까 살펴본 거죠. 제국주의에 맞선 방법론으로 민족주의를 발견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양계추 얘기. 그래서 신조어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위한 방법론으로 민족주의, 즉 당시의 침략적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를 선택했고, 민족주의 선택의 목적은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연구를 민족주의 사학 아닌 독립운동 사학으로 특화하여 연구하고 또 계승해야 된다. 이것이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독립운동 사학의 계승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신초, 뭐 박은식 이런 독립운동 사학에 있는 분들의 역사학을 우리가 전혀 계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민족주의 사학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민족주의 사학으로 묶어놓으면서 1945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민족주의 사학의 그 본질에 대한 많은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민족주의 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또 이해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채호, 뭐 박은식 이런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런 그 사학을 민족주의 사학이란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그냥 분류하면서 독립운동 사학의 계승과 그들을 계승을 통한 우리 역사학의 바른 방향 설정에 큰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정폐 청산 노력과 그 좌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그 역사적 적폐 청산 대상인데요. 독립운동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역사적 적폐 청산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역사를 다시 구성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민중들을 동원하고 독립운동에 뭔가 동력으로 역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 성원들을 각성시켜가지고 독립운동에 나서게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전무한 거예요. 당시에 신철우가 얘기했어요. 우리한테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박은식은 얘기했어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되찾을 수 있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대사관, 그 다음에 일제가 만들어나간 식민사관과 전면적인 하나의 전투를 해야 됐고 싸워야 됐고, 그래서 독립운동 역사가들은 사대사관과 함께 식민사관에 의해서 서술된 역사를 극복하는 역사적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했다. 그 역사적 적폐청산 자체가 하나의 독립운동이었다. 독립운동가에게 있어서는 역사 서술 및 역사 연구 자체가 하나의 독립운동이었다. 이건다. 예.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 역사적 적폐청산 시도가 좌절되고 말죠. 예. 그건 이제 뭐 일제 시기에 식민사관 또 일제 탄압에 의해서 좌절된 측면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 독립운동가 역사 적폐청산 시도는 45년 이후에 아주 결정적으로 이루어지죠. 예, 45년 이후 한국 사회가 청산되어야 할 과거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949년에 반민족특별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거 해체되면서 친일협력자 친일파 처벌의 초보적인 기회가 무산되고요. 1964년 5.16 쿠데타, 그 다음에 신군부 권력장악 등의 시기에 과거청산 기회가 무산되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적폐청산이 좌절된 원인도 이러한 한국의 그 특이한 역사 상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45년 해방 이후에 우리 한반도의 남부에는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을 1945년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의 남부에 온전시켜야만 하는 세력이 집권사력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 적폐청산작업, 독립운동가들이 이루려고 했던, 시도하려고 했던 그 역사 적폐청산작업이 좌절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과 구대사 인식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청산 과제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이런 그 독립운동사 그것에 의한 역사적 적폐청산 작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역사학계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 방법론의 하나가 한국 역사학계 독립운동사 계승을 통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뭐 이만열 교수의 얘기인데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신채우의 이름은 국사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왜 그랬을까? 뭐 이만열 씨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은 냉전 체제의 고착으로 그 여파를 가장 심하게 받았던 1950년대 전후의 우리 사회에서 민족주의를 금기시했던 한국의 전반적 분위기에 뿌리를 박고 있던 당시 국사학계의 풍토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 사실은 이거는 민족주의를 금기시했던 게 아니라 과거의 사회 문제, 친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 풍토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적폐 청산의 열린 가능성. 지금 이제 2018년 지금 상황에서 역사 적폐 청산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집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한국 사회 각계에 온전해온 각종 적폐 청산에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격 자체가 촛불 집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시민혁명 형식으로 집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명분과 함께 일정한 동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적폐청산이 역사학계 분야라고 이 적폐청산은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이제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한국의 그 역사학계 역사학계는 자체적으로 적폐청산 나서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장악한 일제 유사 집단에 의해 중단되거나 좌절되었던 역사적 적폐청산 작업을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독립운동과 역사 인식을 올바로 계승하는 실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적폐청산의 방법으로는 이제 제가 이 말은 드리는데 역사학계 내부 혹은 외부의 연구와 토론만으로는 역사학계의 오래고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학계 이외에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역사학계 적폐 청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의 역사학계 적폐청산에 관한 인식, 동의 및 참여가 확산되어야 되고요. 둘째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학계 적폐청산의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이게 남북 공동으로 구성되면 더욱 좋은 거죠. 역사학계 적폐로서의 세 번째는 역사학계 적폐로서의 기존 역사 관련 기구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청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 기구나 인원에 대한 청산. 예. 이 인원에 대한 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인적 청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신주백 박사가 쓴 이 한국 역사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역사 교수 1950년까지의 그 1950년대까지 해방 직후 1950년대까지 주요 대학 전임 교수 그 사람 양력하고 그 사람 연구 성과들 다 분석해 놨어요.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학계 적폐청산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 법적 제도적 기준에 따라서 역사학계 적폐 대상인 역사 관련 기구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청산 이거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발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제출한 자료집에는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 내용은 구체적 자료들을 보충하고 논문 형식으로 체계화되어서 곧 발행될 바른역사학술원의 학술지인 역사와 융합 등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 좀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해서
정말 우리 학계, 우리 역사학계 그 적폐청산 문제,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